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로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이 많이 바뀌었죠. 새내기 구청장들은 지난 2개월 동안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그간 굵직한 일이 많았던 서운숙 부산 진구청장님을 모시고 부산 진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주권 사람 중심 부산 진구 민선 7기 구청장입니다. 서은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두 달을 조금 넘기셨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두 달인가요? 네.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바쁘게 보내셨죠? 네, 들어가자마자 현안 파악하고 또 네. 폭우에 또 폭염에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되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네. 끝나시면 그래도 목이 좀 많이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네. 목이 아직도 많이 쉬어 그렇네요. 있으세요. 네, 목이 계속 네. 뭐 지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목이 네.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바쁘게 이제 구정을 살펴보시느라 몸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진짜 부산 진구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필요하던 부전도서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셨더라고요. 네. 지난 8월 13일 날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부전도서관이 민자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이제 서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네. 네, 이 협의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그동안 이제 표류하고 있던 사업이 이번 협의를 계기로 이제 개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도서관이 단순히 그냥 도서관뿐만 아니라 네. 주변 뭐 전포 카페 거리나 서면 젊음의 거리와 연계해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왜 도서관 사업이 7년 동안이나 표류했을까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013년에 부산시의회에서 이 도서관을 건축할 때 옥상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정 이후에 민간 사업자와 함께 이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중단되지도 못한 채 표류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중앙분쟁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부산시장님, 전임 부산진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한 결단과 협의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표류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오거돈 시장님과 제가 협의한 내용 중에는 이 원형 보존과 관련해서는 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네. 또 역사성을 보존하자라는 부분까지 협의가 된 내용이고요. 네.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의미들이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떤 옥상이길래 그 원형 보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네. 시간이 걸렸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전도서관이 196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근현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고 도서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에요. 네. 아마 이제 부산 시민들 중에 10대 때 학교 다닐 때 또 대학 다닐 때 이 부전도서관을 한번 거쳐가지 않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추억과 꿈이 어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 건축물 자체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역사성에 대한 이 가치를 지키고 의미를 좀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시장님하고 협의한 내용도 우리가 이런 가치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전도서관이 갖는 가치를 지키는데 합의한 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네. 민간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렇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원래 민간 그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민간 사업자와는 불가피하게 이제 그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절차를 잘 해결해야 하고요. 네. 이 사업자분들도 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 협상을 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와 잘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바탕으로 이 실무 협상을 좀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같은 것도 그렇죠. 발생을 하는 발생할 건가요? 수 있죠. 그래서 네.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 문제는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부산 진구의 자랑거리 참 많습니다. 이 중에서 또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전포 카페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전포 카페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전포 카페거리는 이제 그 대우버스가 울산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네. 이제 공구상가들만 남게 됐어요. 굉장히 네. 썰렁한 공구상가에 1인 바리스타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그만 점포를 차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카페거리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뭐 큰 브랜드의 카페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작고 조그만한 샵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또 어필하고 있고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그래서 네. 되게 반짝거리지만 화려하지 않고 또 아주 이 작고 이 귀여운 이런 것들이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잘 살려서 네. 우리 관광객도 좀 유치하고 네, 또 부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가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소박하기도 하지만 아기자기한 매력 네.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최근에 제가 또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이곳에서도 역시나 그렇죠. 생겼더라고요. 원래 이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던 영세 사업자들이 내쫓기기 시작했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이제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 건물주가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비워달라고 요구해서 네. 자기의 이제 정된 일터를 버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요. 뭐 그 과정에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그 임대료 상승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그 1인 사업자들도 있고 네. 대충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복 카페 거리를 지키는 사람은 관광객이 아니라 이 건물주와 또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또 건물주들을 또 설득하고 또 협력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복 카페 거리는 우리가 상승해야 할 때만이 이 카페로서의 카페 거리로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계속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고 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도 좀 만들고요. 담당자도 좀 새로 두고 또 이 상생할 수 있는 이 협의회도 조금 더 넓혀서 네,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되는 게 2017년에서 뉴욕타임스에서 세계에서 맞습니다. 가봐야 할 명소로 그렇죠. 이 점포 카페 거리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란 그럼요. 말이죠. 앞으로 더 그렇기 많이 때문에 것 같아요. 네, 대책을 더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좀 세워놓으신 대책이 있는지 한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건물주들과 이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 간에 좀 대화하고 네. 현재의 어려움과 또 앞으로 이 거리를 살려내기 위한 두 사람, 그 당사자들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는 좀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네. 이 건물주들을 좀 설득하고 이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이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께서는요? 네, 저희 이제 부산 진구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도심철도 때문에 생활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왔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도심철도 시설이 거친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이제 좀 이게 거치고 주민들에게 이 공간이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뭐 다들 다르긴 하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좀 이 부산 인구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좀 신성장 산업들이 여기에 유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여기가 서면과 되게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네. 서면이 조금 새롭게 개발되는 것과 연관해서 좀 이 공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혼타운을 네. 좀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이 꿈과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바람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굉장히 하고 계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하셔야 될 일도 많은데 네. 주위 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아, 안타깝게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 부구청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바로 부산 진구에서 네, 네. 있었죠. 어떻게 됐나요? 해결이 좀 잘 됐나요? 네, 아유, 뭐,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뭐, 저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해당자를 8월 10일자로 바로 부산시로 다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네. 현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시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감사가 네.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저희가 9월 달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게 뭐 그냥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네. 좀 이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교육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직접 구청장이 직장 내에 성희롱 예방센터를 만들고요.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앞으로 네.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무관용 원칙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고충 상담 위원회도 필요하겠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그 구청 내에서 직원들 간에 제대로 된 이 성평등한 그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취임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 중심 부산 진구.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취임 초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구민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민은 어느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에야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부산 진구의 주인은 부산 진구 시민이다라는 것을 좀 표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시대 정신을 좀 입각해서 구정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사람에게 맞추고 부산 진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것으로 맞춰 나가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구청장이 임기 동안에 부산 진구를 네.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그 비전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좀 이 부산 진구가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중심이라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네. 따뜻한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부산 진구의 중심은 서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면이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발전해서 새로운 부산의 새로운 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서면을 좀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는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산 진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것을 아마 한 줄로 얘기하면 시민주권 사람 중심이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 시민,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무척 더웠어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취임 두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진구 또 우리 부전 도서관을 또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우리 틈틈이 우리 시민들께서
무더운 여름을 지내시는데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보살피고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활동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더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의 목소리에서 굉장히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네. 힘으로 지금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서운숙 부산진구청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